요즘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부사역자들이 설교할 때는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쯤 더 고민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큐티를 본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본문이 욥기잖아요. 네, 욥기 어떠세요? 좋아요? 와,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네, 저는 욥기 읽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네, 좀 솔직하게. 네, 왜냐하면 그냥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욥을 찾아와서 계속 네가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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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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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예. 서로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꼬리 붙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보고 있으면 가관입니다 아주. 네. 무슨 친구들이 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친구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예.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욥의 대사입니다. 욥의 대사. 이제 친구들 얘기를 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16장 17장은 욥이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이 16장하고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항변을 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지금 감정이 계속 격앙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편하고 은혜로운 대화가 아니라 뭔가 거기서 건설적인 대화가 아니라 뭔가 즐기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정죄와 정말 서로 판단하는 대화가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지금 1절부터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친구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너 회개해라. 그래야지 이 고난 끝난다. 자,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와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팩트를 가지고 계속 뭔가 폭행을 하고 있죠. 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욥이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나 정말 많이 들었거든. 네, 아주 지겹도록 들었거든.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줄 알아?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랍니다. 예, 위로자는 위로자고 재난을 주는 사람이면 재난을 주는 사람이지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또 뭡니까? 이거 굉장히 상반된 얘기거든요. 예, 재난을 주는 위로자랍니다. 네.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속 뒤집어 놓고 재난만 준다고 합니다. 친구들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이라는 겁니다. 친구들 때문에 지금 아주 미쳐버리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미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안 미친 게 이상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겠냐고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이렇게 실속 없는 말, 아주 그냥 가볍고 저속한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뭔가 영양가 없는 말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의 대화가 친구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다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네가 말 아무리 많이 해봐도 나한테 와닿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네가 뭐라고 해봐도 난 지금 짜증만 날 뿐이고 지금 나는 돈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지금 몸 건강도 다 잃었고 다 잃은 사람한테 와서 뭔 얘기하냐 이겁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너희 보면 할 말 많다 이겁니다. 너네는 그렇게 잘했냐 이거죠. 네, 친구들 보니까 니나 나나 똑같은 놈이잖아. 근데 여기 욥에 대한 평가는요. 1장 1절인가? 네, 1장에서부터 나오는 욥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행위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친구들이 절대 욥의 의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욥이 봤을 땐 니는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 너네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할 놈들이야. 이겁니다.
너 그때 무슨 잘못했잖아. 너 그때 무슨 잘못했잖아. 이거 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친구들은 요판 때 정말 말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요분 그 정도로 당대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 당대에 정말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만약에 내가 너희랑 입장이 바뀌었다면, 너희랑 입장이 바뀌었다면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역지사지가 돼보자 이겁니다. 너네가 내 입장이고 내가 너네 입장이 되면 내가 최소한 너네를 더 정죄할 수도 있고 더 너네를 정말 심하게 책망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네 위로했을 것이고 너네가 힘내도록 어떻게든 옆에서 도왔을 것이다. 너네는 지금 나한테 그러지 않고 있다. 너네는 아주 재난의 뿌리라는 거예요. 너네가 나한테 재난을 주는 사람이다. 너희는 나한테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모순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평안해 보이십니까? 안 평안하죠. 예, 기뻐 보이십니까? 안 기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욥은?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그죠? 그 다음에, 뭐, 온갖 쓴뿌리가 막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보면서. 근데 그 욥은 그나마 좀 나아요. 만약에 이게 저 같았으면 다 꺼져버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가 친구야? 다 나가. 오지 마. 다신 오지 마. 그냥 인연 다 끊어버립니다. 네.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상종을 하겠어요? 예, 근데 좋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절제해가면서 억제해가면서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욥의 이 절제를 배우자는 걸까요? 예. 욥기 끝까지 읽어보셨죠? 예. 욥기는 아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욥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깊게 다루는 책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되게 쓸데없는 말 같고 정말 이건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냐 싶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의 내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욥이 왜 고난이 왔을까요? 네. 여기서 대답하시면 더 곤란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욥이 이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뭔가 계속 벌을 주고 계신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욥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도 욥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시는 거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벌받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정확한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다. 그걸 찾아서 회개해라. 이겁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욥도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죠? 공통된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손에는 포악이 없대요. 자기의 기도는 정결하대요. 자, 욥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요. 욥이 뭐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요. 뭐 강도를 했습니까? 남의 사기를 쳤습니까? 뭐 도박을 했어요?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 예, 흔히 생각하는 그 죄를 욥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욥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욥이 고난이 오냐 이겁니다. 사실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밖에. 근데 고난 이후에 욥이 뭐가 바뀌냐 이겁니다. 네, 지금 아직 욥은 고난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오늘 16장 17장이잖아요. 예, 이게 어디 이 정죄가 어디까지 가냐면 38장에 하나님이 그
그 폭풍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확 임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지루한 싸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거 있죠. 내가 이 힘든 일들, 뭐, 40일 작정 기도하면은 이 고난이 끝날 것 같고, 뭔가 금식을 며칠을 하면 고난이 끝날 것 같고, 근데 안 끝날 때가 더 많아요. 맞죠? 아, 저만 그런가요? 내가 뭔가를 작정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 이렇게 뭔가 회개도 하고, 뭔가 회개 열매를 맺고,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딱 해놓으면 바로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그 이후로도 한참을 또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굉장히 오래 가요. 한번 오면 하나님은 진짜 훈련시키시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게 이렇게 오래 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키가 있어요.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보세요. 욥이 친구한테 말했던 거랑 욥이 지금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지금 친구들한테는 지금 욥은 굉장한 정죄와 판단과 분노와 막 짜증과 예, 아주 꼴보기 싫다는 거 계속 티내고 있죠. 근데 자기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기도는 정결하대요. 누군가 원망하고 있고 막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가 정결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막 내가 누군가랑 싸웠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막 내가 막 버럭 화를 냈어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럼 욥은 지금 뭐 어떤 상태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의롭다 했던 욥이, 온전하다 했던 욥이, 예, 뭔가 뭐죠? 그다음에 악에서 떠났다는 욥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으실 때 어떠셨어요? 그냥 막 좋게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재미있었어요. 좋았어요. 사람들한테 뭔가 사랑받는 거 좋았어요. 뭔가 여기 오면 밝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가 발견되냐면 나 진짜 죄인이네. 나는 이 죄의 값을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 제가 그렇다고 뭐 살인을 했겠습니까? 사기를 쳤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전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네. 근데 자꾸만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이 자꾸 비춰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 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한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인지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저는. 욥이 지금 그 상태를 인지하기 전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전이에요. 복음이 정말 복음 되려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처절함, 죄의 문제의 처절함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거든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예, 다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정말 사망이 왔어요. 근데 그 심각함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뭔가 착한 일을 했고 온전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종교 행위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친구들보다 욥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예? 나아요. 훨씬 나아요. 행동도 낫고요. 말도 낫고요. 예, 하나님하고 관계도 훨씬 나아요. 근데 욥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욥은 죄인이에요. 친구들도 죄인이고요. 욥도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거기에 비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밝은 얘기해야 되는데 예, 안 다룰 수가 없네요. 저 이런 거
보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요.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뭔가 권면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습들 할 때 그런 게 막 생각이 납니다.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잘생겨서 구원받았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요? 그것도 아니고. 네,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압니다. 전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없어도 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답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아,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난 전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 자,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거 놓치면 다 말짱 꽝입니다. 예. 예수님 없으면 아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욥이 지금 말하고 있죠. 저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예. 하나님 앞, 그 다음에 착한 일 많이 했고요. 전 말도 굉장히 깨끗하게 했고요. 예. 저는 남들한테 흠 잡힐 일 없었고요. 예.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난 교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다뤄봤습니다, 이거. 저는 이 친구들 보면서 아, 이건 친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욥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보면 좀 지독합니다. 네, 좀 편하게 좀 두시지. 나도 좀 적당히 먹고 살게 좀 해주시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진짜 막 바닥까지 낮추세요. 바닥까지 낮추고 바닥 저 지금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은 지하가 있어요. 또 네. 지하에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고 저는 욕 같은 고난을 그렇게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겪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미리 조심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버티나 모르겠어요. 그죠? 보통 욥 정도의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보통 멘탈이 나가요. 아마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욥이 지금 어떤 충동을 느끼냐면 지금 욥은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17장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내가 소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덩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죽고 싶은데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데 이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삶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서 죽고 싶은데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이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지 못해서 산다. 근데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세게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 자아가 죽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내 존재, 내 자아는 없고 내 의지 없고 내 계획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순도 100%.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우상 될 수 있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 싸그리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본인의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더 주십니다, 일부러. 예. 그게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이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게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는지, 그거 더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요새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아주 막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막 와, 할렐루야. 근데 앞에 나가서 전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예, 막상 저도 전도지 들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사람들 이렇게 그냥 지나쳐 보낼 때가 많아요. 예,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네. 근데 그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 전념하면 돼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잘 살건 못 살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또 여자건 남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전도에 미칩니다. 그죠? 그 정도 되려면 정말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고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저도 부끄러워요. 전도할 때 쭈뼛대는 건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 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면 생깁니다. 그죠? 부딪히면, 그때 그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분도 처음에는 예, 뭐 성경책 신문지에 돌돌 말고 다녔다 그랬어요. 창피해가지고. 예, 그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예, 부끄러워서. 예, 근데 작정하고 노방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전도를 했냐 그랬냐면, 낯짝이 두꺼워질 때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예, 낯짝이 두꺼워질 때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너 죄인이야 딱 그러면 다 거부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사실 죄인이야 그러게,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 충분한 사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뭐야, 바위도 치우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러면서 마음문 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접근하고 뭔가 인내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 영혼을 품고 이렇게 정말 다가가야 되는데, 예, 그 목적지는 반드시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자기가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 그렇게 증인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런 회심의 간증이 있으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고요. 그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알면 상대방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이 영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